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이 첫 번째 공식적인 그런 언론과 인터뷰할 정도가 되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또 뭐 사전에 기자들한테도 아마 이런 거를 주로 묻는 걸 합시다. 뭐 이렇게도 대화를 나눴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김용빈 신임 선관위원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제 외교적인 수사도 쓰고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격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웬만하면 잘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세계적인 제도다, 훌륭한 제도다, 그렇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일찍이 판사를 임명할 때 뭐 저는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판사를 임명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놀란 것은 아니고 윤 정부 하에서 어떤 노력이 있으리라고는 별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참 너무 안일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선택의 결과도 본인도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게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하산길이 별로 잘 안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만 뭐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본인 가족들이 다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세계적인 제도다, 이렇게 판사 출신이니까 뭐 다 또 한 다리 건너면 다 선배님 후배님 뭐 이럴 거니까, 특별히 참 대한민국에서 참 구역질이 나는 것은 온갖 종류의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면서 선관위 걸려 있는 저 뒤에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엄정 중립 공정관리, 너무나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이름 하면서 선관위 사무총장 뒤에 걸려있는 문장은 엄정중립 공정관리인 겁니다. 거짓과 위선이 정말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엄정중립했냐? 너희들이 어떻게 공정관리했냐? 너희들이 밥 먹듯이 득표수를 조작해왔잖아. 너희들이 밥 먹듯이 사전투표함을 까고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었잖아. 너희들이 밥 먹듯이 투표함을 전체를 다 통을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잖아. 그렇게 말이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일보하고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니까, 이거는 이제 파이낸스투데이 인세영 기자가 인용한 건데 뭐 한국일보에서도 비교적 길게 썼더구먼요.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에 간의 투표와 투표함 보관 등으로 선거관리 업무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선거가 참 간단한 건데 그 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복잡하게 만들었냐? 복잡하게 만들어야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야바이꾼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장통에 옛날 시골에서 야바이 칠 때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명부에 따라가 여러분들 투표지 교부하고, 그래도 투표지를 당일날 이름 다 수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장, 두 장, 세 명 끝날 거를 거기다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무슨 전산을 도입하고 해가지고, 예, 야바이꾼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사기를 치기가 쉬우니까.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에 관외 투표와 투표함 보관 등으로 선거관리 업무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 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려고. 사전투표가 문제라는 것인가라는 한국일보 기자 질문에는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여러분들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몇 년째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요로에 호소하겠습니까? 이 양반이 내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내가 김용민 선관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권력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알 수가 없고 미래가 확실하게 되면은 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일을 나도 안 하죠. 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문제니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규명이 돼가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란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5% 1% 가능성이 있으면 밀어붙여 보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선관위의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대법관들도 다 자기들이 승리한 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뭡니까?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선거를 여러분들 도둑질하거나 도둑질을 은폐하는 데 여러분들 부역했던 자들이 다 쇠거랑을 찰 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확률은 물론 낮죠. 그럼 뭐 확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내하고 동갑내기 하는 겁니다. 잘난 술법들 나와가지고.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딱 보니까 그냥 예상되는 것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1조 권순일과 조혜주,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2조 노정희와 김세한,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3조 노태학과 박찬진,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4조 노태학과 김용빈, 앞에 사람은 얼굴마담이니까 선관위원장이고 뒤에 사람 뭐죠? 예. 뭐 실무 책임자니까 사무총장이죠. 네 명이, 네 조가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란 사람의 인사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지금이야 뭐 권력이 인양 정점이 있으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게 좋아가지고 모르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꼬꾸라지면 어디로 갈지.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도둑놈들 4권이 4.15 총선, 도둑놈들 5권이 6월 1일 지방선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5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